삼성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팀장입니다. 자, 오늘 LPG K5 차량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 일단 정말 전국 최저가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은 금액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량 12년 정도 돼서 13년형으로 나와 있는데 380만원에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왜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냐면요, 이거보다 싼 거 딱 한 대 있어요. 370만원에 11년식. 근데 그거 전손 차량이더라고요. 전손 내용 고지 후 판매라고 적혀있는 전손 차량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10만원밖에 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면 정말 전국 최저가가 맞구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차량 2012년 정도 된 13년형의 LPG 차량으로 가지고 왔고 주행거리 18만 킬로가량 주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능 기록부는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 교환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쉬운 유사고 차량이라고 그러죠. 요런 차량을 바로. 그리고 요 차량은 이미 검증이 완료가 된 게 뭐냐면 저희 대표님이 카렌스 갖고 지방 내려간 적이 있어요. 지방 내려가서 이 차로 바꿔 타고 오셨는데 오시면서 도착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야, 차 너무 좋더라. 조 팀장아 이거 팔아봐라 해갖고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정말 대표님마저도 주행 성능을 인정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앞쪽부터 설명 도와드릴게요. 앞쪽에 헤드램프, 전면부 큰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스톤칩이 흔적 그런 거 전혀 보이지 않는 차량이구나 알아주시면 되고 앞유리도 깨진 부분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앞타이어 반 정도 남았고요. 휠 컨디션 주차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리피트 자리하고 있고요. 외판 컨디션은 이 차량 솔직히 말씀드려서 들어와서 외판 작업 좀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분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뭐 긁힌 자국, 나뭇가지에 긁힌 자국 그런 것들도 많고 해서 외판 작업을 좀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 외판부에선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뒷타이어 앞쪽보다 많아요. 70% 뒤쪽에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주차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면부에서는 지금 딱 보이는 건 후방 감지기와 카메라가 있다는 거, 그거 말고는 딱히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이 뒤에 썬팅지 얘는 교환을 하시고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조금 울기 시작했다, 뽀글이가 좀 있으면 생길 것 같다 딱 보여지고 있고, 이 차량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차량 가스 차기 때문에 뒤쪽에 가스 탱크 있고 다른 부분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이 트렁크 먼지가 있고 그런데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 잘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구나 봐주시면 되고요. 운전석 쪽, 아, 이 운전석 쪽에는 이쪽에 문코기 흔적 두 군데, 그리고 이쪽에 부패 흔적 한 군데 이렇게 있는 것까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2열 시트도 굉장히 깨끗했어요. 시트 컨디션 한번 보여주시면, 이 차량 사람 탈 일이 없다 보니까 가죽 시트에 사용감이 거의 보이지 않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시트 찢기거나 해짐도 없다 라고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운전석 시트도 보여달라는 분들 많으니까 운전석 시트, 야, 운전석 시트도 주름 하나 없이 깔끔하구나. 가죽 시트도 깔끔히 잘 들어가 있구나. 이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차량 탑승해서 시동 걸면서 컨디션 볼 건데, 진짜 저도 이 차량 주행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컨디션 너무 좋더라고요. 빨리 타볼게요.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고요. 이 차량 아쉽게도 디럭스 등급이어서 스마트키는 없는 차량인 것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스마트키는 총 두 개 다 들어가 있는데 한 개는 버튼이 좀 까졌다, 까진 게 아니고 빠졌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다이얼식이기 때문에 키홀더에 넣고 시동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1발로 무지 깔끔하게 잘 걸린 차량이고요. 현재 계기판상 주행거리 18만 553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뭐 계기판상 경고등도 없고 RPM 부조떨림 전혀 없는 차량이, 안에 진동도 안 느껴진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뒤쪽으로 오토 라이트 와이퍼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우레탄 스트링 잘 들어가 있고요. 볼륨 컨트롤, 에코 모드, 트리 컨트롤, 음성인식 기능 있는 것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좌측으로 전동 잡이미러 눌렀을 때 작동 잘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운전석만 오토 윈도우 있는 차량인 것까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에 실내등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블랙박스 달려 있습니다. 대시보드 쪽도 부착물의 흔적 보이지 않는 깔끔한 녀석이고요. 센터페시아 쪽에 아이나비를 따로 매립을 해주셨는데 내비를 눌러놓고 내비 작동도 터치패널 눌렀을 때나 잘 작동하는 모습도 빠르게 볼 수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라디오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도 꽃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디오도 빠르게 잘 작동하고 사운드도 이상이 없는 차량인 것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밑에 쪽으로 에어컨 공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상태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시원한 바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고요. 아래쪽 보여주시면 시거잭 공간, 수납 공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규어 콘솔 라인 뒤쪽으로 2구 컵홀더 자리하고 있고요. 이 정도의 암레스트 수납함 있는 거 봐주시면 되고 후진기어 넣어봤을 때 감지기 작동 소리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잘 나오는 것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 건데요. 엔진 소리가 무지 조용하고 굉장히 깔끔해요. 빨리 가보실게요. 자, 이렇게 엔진 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엔진 사운드도 무지 조용했고요. 이 차량 주행 성능은 이미 마친 차량입니다. 고속 주행도 떨림 하나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주행을 해왔던 녀석이다 봐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 12년 정도에서 13년형의 LPI 디럭스 등급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디럭스 등급이어서 아쉬운 점은 그냥 스마트 키없고 열쇠시트 없는 정도인데 금액은 정말 최저가. 최저가 모델로 K5 타실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린다 봐주시면 되고요. 성능 기록부 다시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요거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팀장이었습니다. 필승!